메디아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메디아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그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어, 친구들! 어, 손님이 온 줄 몰랐어요. 지금 한 말이 너무 심했다면 혼자인 줄 알고 그랬으려니 생각해줘요. 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슨의 신부가 되어 있는 그 젊은 따님을 생각해서라도 얼마 동안의 시간이라도 빌려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아니 반나절만이라도요. 그렇지 않아. 시간이 자꾸만 가요! 시간은 있어! 나한테 시간이 있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개딸. 그래요 사하고 잘만한 충분한 자격자예요. 개딸! 그래요! 그래. 개딸 크레오소와 결혼한 것을 당신은 슬퍼하고 현대가 날 미워하고 있지! 야슨과 나의 피를 섞은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하지만 안 돼! 난 생각하기도 싫어! 나한테는 원수가 없으니까!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 몸을 떨고 있잖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같이 가서 말 좀 해주세요. 날 선물을 보내겠어요. 선물은 신대까지도 설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 아니에요? 공주께서 내 청을 들어줄까요? 물론 들고요. 심지어는 들짐승들까지도 제 새끼는 해치지 않소. 양의 창자를 꺼내먹는 그 흉악한 수리도. 눈알이 노랗고 주둥이가 낙갑고. 목숨 살리는 것도 어서 도망을 가세요. 제 말이 들려요. 어서 도망을 가세요, 메디아. 소리는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야슨에게 달려가는 사람. 크력을 내리러 가는 사람. 막둥이 스님에서 야단인데! 개같이 컹컹거리는 저희들 제 속에 파묻혀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그대를 감싸는 거야! 메디아 어딨어! 모두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메디아를 배신해서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어! 여러분 자기 언제 저지른 일이야! 당신을 위해서 따르던 포도주가 내 손을 적신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만드느라고 눌러 터뜨린 포도송이가 여간 귀엽지 않았어요? 포도는 또한 훌륭했고요. 자, 난 가요. 차가운 눈동자 밑을 약한 것을 멸시하는 별 밑을 난 가요.